GOS 이슈에 대한 반응이 이제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기벤치에서 퇴출되는 스마트폰이 또 추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될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기벤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벤치의 개발자 존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샤오미 미 11에서 포트나이트로 위장한 기벤치를 구동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기벤치를 실행한 스코어보다 싱글코어 점수는 30%, 멀티코어 점수는 15% 정도 더 낮게 측정되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포트나이트가 아닌 원신으로 위장한 기벤치에서도 동일하게 점수가 낮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번 성능 저하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방식대로면 갤럭시의 GOS와 동일하게 식별되는 앱 종류에 따라 성능을 제한하는 동일한 작동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에 대해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작년 12월에 출시된 샤오미 12 프로와 샤오미 12X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기벤치의 개발자가 진행한 테스트와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 GOS와 비슷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앱에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식별되는 방식은 동일해 보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기벤치는 당연히 100% 성능이 나왔고요. 기벤치를 넷플릭스와 크롬으로 위장했을 때는 약 30% 정도 저하된 스코어가 나왔는데 특이하게도 원신으로 위장했을 때는 성능 저하가 없이 100%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구형 샤오미 스마트폰에선 성능 저하가 생기고 최근에 출시된 샤오미 12 시리즈에선 갤럭시의 GOS와는 다르게 게임을 구동 시엔 재성능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일반의 마켓에서 다운받은 기벤치와 다르게 기업용으로 배포된 기벤치는 넷플릭스나 크롬과 마찬가지로 30% 정도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추측으로 리스트에 등록된 앱에서 성능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이 아니라 리스트에 등록된 앱에서 성능을 제한하지 않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갤럭시의 GOS에서 나타났던 형태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소비전력이 큰 스냅드래곤 H&1을 탑재한 샤오미 12 프로가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한 샤오미 12X보다 성능 저하폭이 컸습니다.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샤오미에 연락을 취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벤치의 개발자 존풀은 제조사들이 벤치마크 성능이 아닌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을 감소시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어떤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성능 조작을 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후반에 기벤치 리스트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을 퇴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옆 나라 제조사가 같은 방식으로 퇴출되는 걸 봤는데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갤럭시를 제외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 정말 몇 없는 선택지 중에서 남은 게 샤오미밖에 없는데 왜 우리의 선택지들은 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샤오미 벤치마크 조작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